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의 시간 강석준입니다.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머님 아니면 엄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죄송함, 또 불효,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눈물. 왜 어머니 또 엄마 이런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나올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자라고 해서 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근데 왜 눈물이 납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가장 애정이 가고 또 나를 걱정해주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신,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정말 자비롭고 큰 사랑을 주신 분이죠. 제가 요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밥솥을 한 2년 썼는데 고장이 났어요. 이게 보온도 잘 안 되고 취사하다 말고 버그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AS를 신청할까 하다가 작은 밥솥을 샀는데, 그러면 이 밥솥을 버릴 때 제가 망설인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이 아마 돈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그전서부터 알뜰살뜰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어떤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농사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흔적이 있어요. 저를 모르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노인들이 재활용기도 줍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갖다 팔기도 하고 또 농산물 같은 것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연세로 봐서나 아니면은 지금의 건강 상태로 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알면서도 가서 모르는 척 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어떤 사회적 지위, 소셜 포지션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남들에게 떳떳하고 보기 좋았을 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과 아버님을 찾아뵀어요. 물론 아버님은 79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묘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찾아뵀죠. 그럼 어머님은 더 좋아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마 본인의 사후에 아들이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안심이 가는 건지 아니면은 흐뭇한 건지 모르지만은 아버님 산소를 뵙고 가면은 어머님이 그래도 더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를 다시 잡다 보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니까 지금도 형님이 모시고 계시니까 어떤 돈벌이를 안 해도 잡술 수 있죠. 또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저는 알아요. 여러분께 어떤 설명을 하자면 좀 길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만은 만나 배우면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밥솥을 버릴 때도 참 어머님이 이런 밥솥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이렇게 한 푼이라도 버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어머님한테 갖다 줄까? 아니면은 모르는 척 계속 해야 될까? 하면서 굉장한 딜레마, 갈등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처지가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생활하면서 재활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못쓸 책자라든지 무거운 종이 같은 거. 근데 이것을 어머님께 갖다 드리면은 그 지금 스스로가 모아서 이렇게 재활용지를 팔고 이런 것보다 손쉬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딜레마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갖다 주면은 제가 어머님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어머님의 또 아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망설여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 배울 때는 어머님도 편안하고 그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또 제가 차를 몰고 가면 아버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차를 둘러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님 굉장히 깔끔하세요. 그래서 아들이 복장만 깔끔한 게 아니라 차도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다니고 뭔가 오물이 묻었거나 지저분하게 다니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둘러보시면은 제가 항상 깨끗하게 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제가 30만 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잡수실 것도 좀 사가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술도 사가서 묘에 찾아뵙고 또 어머님 그 목걸이 잡술 것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형편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찾아뵙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그럴수록 더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찾아가면은 우선 제가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이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기름값을 얘가 어디서 나서 쓸까. 또 여기까지 왔을 때 또 나에게 먹을 것을 잡수실 것 응? 드리면은 이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그러면서 저를 잊는 게 낫다는 생각에 제가 방문을 좀 꺼려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분이 저를 보면은 얘가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까 이런 걱정에 가득하시니까 찾아뵙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 것도 있었지만은 전화를 좀 자주 드렸어요. 왜? 전화를 드려도 항상 기쁜 거, 또 어머님께 마음 편한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전화를 하면 우선 할 말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너 어떻게 먹 사냐? 또 어떻게 잠자냐? 또 추우시면 이불이 있느냐? 그러시니까 아, 내가 전화하면은 어머님도 자꾸 상기시켜서 더 힘들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좀 멀어지면은 눈에서 멀어지고 귀에서 멀어지면은 그래도 편안한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또 전화도 자주 드리는 것이 효도 아니냐. 근데 제가 전화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 아픈 손가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픈 손가락을 깨무는 것 같아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쉬어도 되는데 재활용지나 아니면은 폐지를 주워서 파시는 걸 몰래 하신다. 또 여러분이 아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아는 척 하면 또 부모님이 불편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처럼 재활용지나 이렇게 버릴 것, 밥솥 같은 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그러면서 재활용으로 버리면서 굉장히 딜레마를 겪더라고요. 저뿐입니까? 자, 세상에서 나를 가장 걱정해 주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신앙자로서 하나님,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여호와, 알라, 옥황상제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늘, 여러분이 말하는 그 위대한 분들 예수나 석가모니나 아니면은 마음에 알라나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옥황상제나 태을주나 이 분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없으니까 또 안아줄 수 없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라는 어떤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하늘의 어떤 이치를 아는 건 아니지만은,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큰 이치를 알고 있지만은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저에게 정말 하느님이고 알라고 또 예수님이고 석가모니고 옥황상제고 태울주라는 분이 우리 가깝게 부모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첫 번째가 부모님일 것입니다. 형제는 어떻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동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동기, 동료, 친구, 이들은 선의의 경쟁하면서 사회적으로 같이 단체 생활도 하고 함께 생활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서, 직장도 피라미드 아닙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좁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가장 경쟁할 상대는 누굽니까? 동료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리에서 나랑 가장 어떤 경제적인 원인과 물질적인 원인으로 경쟁할 상대가 누굽니까? 동료, 동기,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웃어주는 친구나 동료나 동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내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경쟁자이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부모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나 뭐 사자들 보면은,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커가면서 제왕, 패권 때문에 다툼을 하죠. 근데 부모는 어때요? 아낌없이 줍니다. 저슬미겨 키우죠. 근데 호랑이도 자기 딸이 커서 엄마를 내칩니다. 하이에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그런 냉철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 역할은 다 하죠. 물론 사람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왕권에 보면은 우리 조선 왕조를 쭉 보면은 대부분의 아들과 그 부모 간의 아버지 왕 간의 이 관계가 동물의 세계와 비슷하게 연결되어 왔어요. 하나같이 독살돼서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죠. 자, 이것을 떠나서 그래도 부모님들은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잘 되기 바라는 제1의 하늘이다.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자, 그리고 또 교육을 받다 보면은 나를 잘 되기 바라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에요. 그분은 제자들이 잘 돼야지 자기 이름도 내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친구, 동문, 동기보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잘 되기 바라는 분 중에 또 하나예요. 자, 직장 가면 동기는 경쟁자라고 했죠? 그런데 CEO는 어때요? 이 여러분이 잘 돼야지 자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위로 잘 되는 사람을 올리다 보니 끄트머리는 좁아지는 거예요.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는 사람들은 첫째가 부모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생님, 또 사회에서는 CEO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얘기를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님 하면은 저처럼 불효라든지 죄송함이라든지 송구함이라든지 어떤 눈물 이런 생각이 나죠? 괜히 뭔가 가슴에 아리고 쓰라린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효도를 못할까?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과 공감의 시간을 하면서 물론 즐거운 화제거리를 많이 갖고 오고 싶은데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자 아버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부모님에게 못다 준 거 자식에게 줬나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요즘 세계는 부모와 자식 간에 옛날 같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오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어머님 하면은 그렇죠? 눈물 나죠? 엄마, 어자만 들어도, 엄자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여러분도 공감하시라고 봅니다. 저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다.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예수다. 알라다. 마호메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 공감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